라디오쇼 도전 후보 88. 자,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2007년 독일 국제 아이디어 발명 신제품 전시회 금상, 제네바 국제 발명 신기술 및 제품 전시회 금상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이 제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제품인데요. 과연 이 제품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자, 저희가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네. 직접 보시고. 너무 자꾸 앙증맞고 예. 예뻐요. 예. 이거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 액세서리 같이 보이기도 네. 하고. 코에 들어가는 거 괜찮은데? 소리 듣는 거 아니지? 한번 좀 상의해보시고요. 네. 뭐야? 네? 짐작이 되시면 이제 정답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 적어주세요. 그래, 한번 기회 드리죠, 뭐. 지금 쓰고 계신데. 코골이, 방지. 네. 아니, 근데 왜 남의 답을 그렇게 공개할 수도 됩니까? 아니, 지금 다 보고 다 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뭐야? 제일 늦으셨어요. 어떻게 코골이 방지할 수 있을지. 아, 사실 코골이는 사람하고 못 살아요. 그치? 네. 신랑이 코골아? 안 골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골아요. 응. 할 때 한번 네. 실습을 해보자고요. 자, 아. 이렇게 했지? 네. 자, 오. 나는 해보는데? 해보고 하셨어야지 또. 요거는 자, 우리... 마스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아, 일등이 황새라든가. 네. 일등, 예. 먼지가 많이 나는 날. 우리가 흉하니까. 예. 살짝 하면 아주. 막, 그렇죠. 근데 네. 이걸 끼고 네. 밖에 나갈 수 있어. 어, 그렇죠. 나갈 수 있죠. 잘 안 보여요. 깜짝하죠? 이상하다. 야, 옆에서 보니까 코울린 것 같고. 아니야. 유유히 도심 속을 걷는 이 여성. 이 여성에게 오늘의 정답이 숨겨져 있다는데 문제의 제품이 나오는 곳은? 어머나! 헛속! 이런 세상에? 네, 일반인들이 보통 코로다가 숨을 80% 이상을 숨을 쉬고 있는데 기존의 마스크는 코와 입을 막지 않습니까? 그런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코에 간단하게 끼는 마스크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의 단점을 보완, 간편하게 코 속에 끼워 미세먼지를 차단해주는 제품. 그렇다면 코 전용 마스크의 필터의 성능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크릴 상자의 중간 부분에 필터를 끼워 상자를 두 쪽으로 나누고 한쪽 아크릴 상자에 미세먼지를 투입합니다. 그 후 바람으로 미세먼지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가운데 끼운 필터에 미세먼지들이 붙어 반대쪽 아크릴 상자 안은 미세먼지 없이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작지만 기발한 아이디어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제품. 정답은 코 전용 마스크였습니다. 자, 정확히 맞춘 팀이 있습니다. 네, 네. 직장 활기 팀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